아니 왜왜 아~ 왜 지금 오는 거예요? 잘 지냈어요? 네. 아니 왜 이렇게 들떴어요 지금? 대학가잖아요. 네? 아, 근데 여기 엄청 유명한 동네예요. 아시죠? 대학가 향이야. 대학교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상권인 것 같긴 해. 이 학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병원도 있고. 네. 여기 지금 상점 진짜 많잖아요. 양옆으로 진짜 상권이 너무나도 진짜 저는 좋다고 표현해요. 오늘 갈 곳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. 그 신스 1995. 그러니까 아니 1995년이면은 얼추 따지면은 30년 부력이에요. 아 맞아요. 근데 이 먹자 상권에서 30년을 버틴 완전 레전드 높은 거죠. 그 오늘은 먹방을 찍으러 가는 거죠? 아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긴 해요. 아니 30년 구력이면은 저희보다도 구력이 훨씬 높으신 분인데. 아니 근데 저도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네. 30년을 이 먹자 상권에서 버틴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. 우리 대학생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?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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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여기 학생이세요? 아, 네. 그러면은 딱이다. 요즘에 이제 대학생분들 어디서 놀아요? 저기야. 저기 좀만 내려가면 술집 있어가지고. 이쪽이 이제 다 먹자 이제 그런 거죠? 아 맞아요. 자 그럼 궁금한 걸 또 여쭤봐야죠. 혹시 닭발은 어디서 드세요? 아 그 학생. 이름이 뭐라고요? 잠깐 우리가 아는 그 닭발이 아닌데? 그게 제일 맛있는데. 맛있어요? 네. 아 여기 혹시 30년 전통, 30년 역사를 가진 혹시 닭발집 몰라요? 그. 어? 알고는 있네요. 아는데 왜 안 가요? 거기보다 옆에가 더 맛있어가지고. 하하. 이거 30년 전통인데 맛이 없다. 아, 그 맛이 없는 거 아닌데 네. 옆에가 더 맛있어가지고. 아니, 솔직히 저봐요. 내 앞 닭발계에 양대 산맥 같은 곳인가요? 양대도 안 들어가요? 저희가 아는 곳이? 저는 근데 거기 를 너무 좋아해가지고. 혹시 한 분만 더 여쭤보고 갈까요? 그렇습니다. 이게 네, 너무 좋습니다. 좀 애매하잖아요. 네네네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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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죄송한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 24살이에요. 혹시 여기 대학교? 대학교 학생은 아닌데 여기 근처 산 지 한 10년 넘었어요. 동네 주민이시네요. 네. 10년 차. 10년 차. 네. 혹시 닭발 좋아하세요? 아, 닭발 너무 좋아하죠. 그럼 혹시 닭발집 어디 가세요? 보통은 백 선생님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네.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. 아 그래요? 네. 아 근데 이 동네에도 유명한 닭발집들이 몇몇 있다면서요? 아 들어보긴 했어요. 어디 들어봤어요? 그 닭발 들어보긴 했는데. 닭발. 오 유명한 게 하네. 아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. 다음에 꼭 가보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이쪽에 감사합니다. 네. 아... 야 아니 알아요. 알긴 안 해요. 네.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죠? 자 일단은 모두가 다 아는 하지만 가지 않는 그런 닭발집으로 한번 가봅시다. 야 아는데 안 간다고?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벌써부터. 쟁쟁한 데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이기도 하네. 근데 그런 데서 30년을 버티긴 했잖아요. 아, 네. 희망은 있다. 네. 야 보이네요. 와, 야 다 필요 없어. 그냥 닭발, 닭발. 가장 네. 좋아. 네. 그냥 딱 닭발집인 거 알잖아요. 진짜 딱 느낌이 있어요. 신스 1995. 나 지금 30년 됐다. 네.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밑에가 좀 문제가 있는데? 아야. 지금 이 옆에 매장들 보면요. 이렇게 천막을 쳐놨어도 안에가 좀 보이게 쳐놨단 말이에요.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근데 여기는
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서 그런지 내 가게 쳐다보지 마. 너무 이렇게 아내를 안 보이게 해놨냐. 그 외적으로는 좀 어머님 감성이 있네요. 네. 네, 좀 연세가 있으실 것 같아요. 이게 연세 드신 어머님들한테 이런 거 제가 좀 알려드려야 돼요. 맞아요. 맞잖아요. 자, 들어가시죠.